첫째 손 꺼줘, 꺼. 내가 수고 하자네. 팔 던져. 시간 앞서 이제 던지라고 던져. 그치? 그 대신 착륙을 잘 돼요. 근데 너무 길어. 이게 스프로 잘 써 있지만 되게 이거 이거.
하수만 있으면 돼. 잘 봤네. 다듬으면 되겠다, 그지? 그, 이제, 그, 첫째적으로 운정.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대충 어쨌든 훑어는 봤어. 잘 봤으니까, 캠프 때 잘 외워갖고, 잘 다듬으면 뭐 좋겠다. 예. 네. 네. 그 다음, 학생. 지금 교수님 6시 11분이거든요. 예. 네. 튀겨지는 거거든요. 그거 밸런스만 잘 잡아주면 돼요. 이 농구선수들 보면 이렇게 막 했는데 공이 막 돌고 있죠. 손끝에. 뭐 서커스 하는 것처럼 뭐 중심을 잘 잡아주면은 계속 그게 그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억지로 하라 그러면 중구난방이라고. 그게 아니고 그냥 생각 않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아주면 나무하고 줄하고 활털이 저절로 막 튀겨져 갖고 네 개씩만 분간해주면 하나 두세 하나 두세 하나 두세 하나 두세 하나 두세 그것만 계속 개수만 놓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스피드 같더라고. 그런 하나의 그 이론적인 거지만 그게 이상하다. 그걸 어떻게 그게 자동적으로 가나? 뭐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보면은 그 방향만 잘 바꾸면 한두 끝도 없이 계속 그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공이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가 왔다 그냥 한 번만에 그냥 갔다가 공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로 이 탈각선이 계속 연결될 수가 있어요. 뭐 두 개도 연결하고 세 개도 연결해서 두 개씩만, 세 개씩만, 네 개씩 그냥 방향만 바꿔준 거거든요. 지금 이걸 일부러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뭐 한 거가 하나 둘 둘 셋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방향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한 게 아니고 그냥 방향만 바꿔서 그냥 나무 탄력만 이용해서 이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뭐 더블 스탑이건 뭐 줄 두 개건 세 개건 상관없이 이해되지. 그래서 탄력을 이용을 해갖고 그 가능한 과학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중력과 이 탄성을 이용을 해서 하면은 아이는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역행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 알겠지? 이거는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거고 이제 본격적인 레슨으로 들어가면은 시작할 때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제발 딱 맞춰줘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꼬집을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뭐 그냥 대충 한 1cm 위에서 이렇게 하고서 그냥 똑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팔 전체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손목으로 그냥 이게 이렇게 공도 땅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튀기잖아요. 적어도 살짝 들었다가 떨어져야 이게 탄력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여기서 그냥 응? 이렇게 막 하나 붙여내 붙여내 손목 손목 근데 거기 이제 잡초리가 이렇게 튀기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 할 때를 가능한 이게 딱 활전 이렇게 누임이 보이지 않고 딱 90도로 탄력이 딱 이렇게 되게 그렇지. 그래야 탄력이 되지. 그리고 그래 좋다. 이제 한번 해봐. 아니 고 예비적으로 거기에 자꾸 거기에 써 있어. 셋, 넷, 시작. 그렇게 할 때 안 써 있지. 곧바로. 야, 이게 속도가 이거 너무 빠른 건가? 아, 이건 이거 하이패스 속도였네 지금. 그래서 이건 조금 그 템포를 한번 해봐서 그거. 할 때는 이걸 완전히 100% 땅에 붙어줘야 돼. 그 100% 땅에 땅볼이야 바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넷째 줄 첫째 줄 할 때 엑기손가락으로 각도만 바꿔주는데 이거를 팔꿈치가 가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요것만 움직이거든. 하지 말고
해서 여기만큼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야 돼. 하이패치는 내 기억에 A선 아니면 D선까지 올라가. 아니다, A선까지. 이렇게 뜬 것 같아. 어쨌든 올라가줘야 돼, 그럼. 그렇지. 그래서 그 두 개씩 묶어. 그래서 두 개씩 묶어. 미리 너무 콱콱 그냥 씩씩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깜짝 놀이잖아.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길이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같아야 돼. 어느 거를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그냥 하나는 흡인 하나는 백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모양이 똑같아야 돼. 이제 너 치를 넣을 때 하든지 너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더라도 그냥 손가락을 때 그 다음에 그래서 모양은 꼭 같이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쁘다 이쁘다 저리 하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쿠션 어택 쿠션 알지 이게 저 방석 쿠션 한 것처럼 이거 활이 아까 말했지만 상중작용을 한단 말이야. 쿠션이 스프링이 있으니까 스프링에 털썩 주지 않잖아.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갖다가 제대로 부드러운 터치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이게 아니고 부드러운 터치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 정도로 계산해갖고 길이를 정확하게 둘이가 쌍둥이가 되게. 근데 너무 무뚝뚝해. 씩씩합니다를 강조해서 좋을 때도 있어. 음악적으로. 근데 모차르트는 어떤 사중주건 모차르트 듀엣이건 모차르트 앞에 오페라건 모차르트 뭐 이런 론더건 콘체르토건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야. 스타일이 100% 똑같아. 저건 모차르트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모차르트가 없어. 당연히 저 모차르트다. 공통점은 뭐냐면 모차르트는 이뻐야 되고 상쾌해야 되고 명랑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 모차르트 들으면은 가슴 답답한 게 다 풀어져야 되고 음악 치료에서 1등 공신이 그 숙명여대를 먹여 살리는 게 모차르트라고. 숙명여대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먹여 살리는 모차르트라고. 알겠지? 그래서 명랑하게 이렇게 하면 불행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불행한 것 같아요. 좀 명랑해봐 좀. 그러니까 띄워줘 이제. 뭐야? 박은별. 그치? 명랑하게. 어? 아니지. 응? 나 이뻐요? 귀여워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야 여기야. 보다 비교해도 라이드 좀 더는 더 비교해도 라이드 좀 비교해도 맞은 거고 아직까지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나 행복하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똑같아. 아주 간지럽게 해봐. 간지럽게. 아주 징그러워 미치겠다 할 정도까지만 해봐. 이건 이제 이거는 저 이런 게 있잖아. 독극물도 약이 되는 것처럼 극약 처방 뭐 이런 말 들어봤지. 영 안 될 때는 극약 처방해도 효과 있네. 그러면 그걸 1mm만 하면 고고고만 하면은 효과 되겠다 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부터 활 주법을 징그럽게 할 정도로 그냥 터치로 하겠다. 그냥 아 이쁘다 아가야 뭐 할 정도로. 그렇게 하겠다. 마음을 먹어. 그동안은 야 너 귀여워 임마 이거였어.
팔들어. 팔 밑에서. 이게. 이게 아니고. 모차르트는 스타일을 한번 할 줄 알면은 다 써먹어. 모차르트는 할 줄 아느냐, 할 줄 모르냐 둘 중에 하나야. 파가니니는 뭐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차이콥스키도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다 할 수 있어. 근데 모차르트는 맞다 했을 때 좀 모차르트 같지 않은데 그 모차르트 아니야. 알겠지? 굉장히 귀엽고 이쁘고 명랑하고 상쾌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 알겠지? 근데 비브라토 없는 행복 있어? 나 행복하다니까. 뭐 없어. 비브라토 해야 행복하지. 할 수 있는 만큼 더 징그러울 만큼 비브라토 해봐. 뭐 징그럽게 비브라토 많이 하는 바이리스트도 많더라. 뭐 저 딴따라들 출신 뭐 그냥 그 저 응? 뭐 있냐 너 흉내낸 거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과장을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도. 근데 너무 안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그런 게 필요해. 나는 이제부터 모든 음에다 비브라토를 하겠음 하고 약속을 탁 하고 철저히 지키면은 그게 그것처럼 돼서 이제 이게 부드러워지고 나긋나긋해지고 진짜로 된다니까. 성격 개조가 돼. 선생님도 성격 개조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돼야지.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얼마나 심하면은 그 뭐 나중에 재밌는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이 무지무지 내성적이었어. 밖에 나서 얘기를 안 하고 친구도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일단 딱 사람마다 저 사람 내 임자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 기절할 때까지 내가 그냥 쏟아 말을 많이 한다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했더니 선생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밝히다 보니까 에이 좀 그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좀 계속 정신 들어보자. 저게 종 쳐줘요? 저 누구지? 네. 근데 조금 얘 늦게 시작했으면 한 조금 더 해야 돼. 이런. 이것도 16분은 또 비브라토 못할 것 같지? 할 수 있어. 야, 16분 또까지 더 하려고 애를 써줘봐.
시간이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귀여울 때 확 이렇게 갖고 귀여움 못 받지. 꺼내야 귀여움 받지. 제스처가 저 이끌라고 하려는 건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냥 그 모차르트만 많이 듣고 내가 저렇게 소리를 내야지 저런 소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여러 번 만들려고 애를 써줘야 돼. 그것도 노력이야. 요새는 뭐 돈 한 1억 들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형성형 뭐 한 5천 번 해갖고 100% 그냥 미스 유니버스처럼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적어도 여러 번 소리를 찾아내려면 애를 써줘서 성형을 해줘야 돼. 그렇지? 요거만 봐. 내가 요걸 찾아봐. 어느 소리가 제일 좋은가? 이 소리가 좋은가? 이 소리가 좋은가? 뭐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화를 많이 쓰는 게 좋은가? 조금 쓰는 게 좋은가? 찾아봐.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찾아보라. 그리고 아까보다 낫다. 그래도 화를 조금 쓰는 게 좀 낫다. 다시 한 번. 모차르트에서 스타카토는 없어. 이런 스타카토 소리는 절대 내면 안 돼, 모차르트에서. 어? 끄끄 하는 소리는 절대 내면 안 된다고. 항상 쿠션 어때요? 이게 이런 소리 아니고 쿠션. 이 소리가 고급이야? 이 소리가 고급이야? 그치? 액기 손가락으로 이거 할 수 있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 붙여 거울 모양. 그래서 액기 손가락이 운전대를 잡고 이거 없어도 되지 지금. 간지럽게 터치할 수 있지. 결국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 액기 손가락이 잡고 있어. 근데 너는 운전대를 거꾸로 멍키가 잡고 있다고. 원숭이가 운전을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운전대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지. 그지? 다시. 좀 낮았다. 그래. 이거지? 이건 아니야. 이거 쿠션. 이게 이거지?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너무.